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배우 문소리 씨가 심사위원이 된 소감을 전했습니다. 문소리는 오늘 오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 제의에 깜짝 놀랐으며 계속 사양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김동호 집행위원장의 정중한 부탁과 도쿄 필름 페스티벌 심사위원을 했던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점을 들어 결국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문소리는 영화 감독 데뷔 생각은 없으며 배우라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